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함에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삼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다 같이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구약 성경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항상 약간의 스토리적인 함정이 오늘도 사울이 이제 왕으로 제비 뽑히고 그리고 이제 진정한 민심을 얻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새 마음과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그 손에 사로잡히는 굉장히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조금 지나면 이제 내리막을 걷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이렇게 감을 잡았다가 또 바로 그 다음에는 불순종의 아이콘이 되는 그러니까 그날 그날 묵상이 방향이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렇다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줄 알았어 하고 처음부터 깎아내리고 시작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어제도 중심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준을 가지고 봐야 한다. 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죠. 창조의 마음,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구원의 복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 마음을 저희가 바라보고 읽을 때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은 아마 사사의 역할과 처음에는 그렇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미 어떤 절대 왕정을 누리고 있을 때의 왕과는 택도 없이 다릅니다. 우리가 보면 열두 지파를 1,000명씩 뽑아가지고 모아서 제비를 뽑게 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뽑힌 사울은 이 진보다리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 같지는 않고 사울이 실제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나 암나귀 찾으러 다니면서 어떻게 정말 우연히 얻어 걸리듯이 선지자를 만나고 사무엘에게 그와 같은 예고를 듣고 기름 부음을 받는 얼마나 실감이 났을까. 뭔가 조짐이 달라지는데 다른 인생이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그게 무엇인지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여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자기가 제비에 뽑히는 그런 일을 경험하고 그런데 백성 중에서는 반대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법도 한 것이 어떤 도덕성도 거기에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즉위식 대관식 같은 것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사들이 뽑히던 장면하고 거의 비슷하죠. 기드온이 사사로 뽑힌 것은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결의를 떨다가 하나님의 사자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등장하고 또 여룻바알이 되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사사들이 접했던 가장 전형적인 장면, 외적의 침입과 또 이를 통한 군사지도자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와서 길르앗 야베스와 맞서 진치는 길르앗 야베스,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았으면서 그러나 그 안으로 병합된 부족이죠. 이스라엘의 그 사사기 시대의 열두 사사 중에서 야베스 출신 사사가 있었던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와서 언약을 맺고 조약을 맺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으려고 고대 사회에 있었던 방식이죠. 소위 자리세를 받는 거죠. 우리가 너희를 지켜줄 테니까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라. 우리에게 익숙하죠. 우리 한국이 뭐 고려 때를 비롯해서 조선 때 이르기까지 걸핏하면 중국에 조공을 바쳐야 했던 뭐 시녀 몇 사람 그리고 말 몇 필, 비단 몇 필, 뭐 또 인삼 얼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공을 바치라는 일이 언제나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모욕했습니다.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먼저 제안한 것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죠. 네, 근데 암몬 사람과 그와 같은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암몬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기브아의 그 사울이 살았는데 그곳에 전령을 보내서 이제 왕이 됐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길르앗 야베스와 암몬 사이에 그런 갈등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전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왕으로 뽑아놓고도 사울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그때 사울이
백성들이 왜 우는지 물을 때에 예,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합니다. 예, 암몬 사람이 그 야베스와의 갈등 속에서 예,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예, 오른 눈을 다 빼겠다. 그 허언장담에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좀 믿기 어렵지만 그만큼 이스라엘이 약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블레셋을 잘 이기지 못했던 그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을 때에 그렇게 담대했던 그들은 주변 부족에 형편없이 약해져 있고 또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사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삼손이 블레셋과의 대결에서 예,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을 때에 그에게 노가 일었었죠. 그래서 예, 사자의 입을 찢고 또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천을 살상하는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인간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사사기도 이 사무엘서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 사사기서와 사무엘서의 정신은 일맥상통합니다. 예, 그 핵심은 신명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이 가장 우선되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예, 삶의 갈등 상황 속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맞설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의 영의 그런 감동이 있어야 우리는 맞서 싸울 수 있고 또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제를 감당해야 되는데 예,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예, 풀어나가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과제를 감당할 용기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한 것이죠. 예,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예, 성령께서 주시는 호연지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소 한 마리 잡아 한결이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역에 두루 보냅니다. 이것도 사사시대에 있던 방식과 비슷하죠. 그때는 물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런 방식을 썼는데 사울도 아마 그와 같은 방식에 익숙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예, 소들을 이와 같이 하겠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또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되게 두려움이 많죠. 뭐 이래도 저래도 두렵고 소를 잡는다 해도 두려움이 많네요. 그런데 사울이 얘기할 때 사울의 이름으로 왕의 이름으로 얘기하지 않죠. 사울과 사무엘의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역시 아직도 자신감이 없네요. 자의식이 약하고 그래서 사무엘을 덧입습니다. 사무엘의 이 엄호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독려하죠. 사무엘의 도움을 기대하고 또 그만큼 사무엘을 존중한다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설교와 이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무엘의 중심이 더 강하다, 더 온전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사무엘의 중심을 인정하고 있다. 사울 자신도 역시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말을 타니까 경마를 잡혔고
왕이 됐고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되고 그래서 분연히 조치를 취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100% 자신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을 빌리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예,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그 점치는 사람에게 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하죠.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보는 연약한 사울인데 즉 사울은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쓰임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은 그를 초대하시는데 그의 중심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다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경험이 부족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언제나 그 품어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마음은 값을 합니다. 값을 해서 항상 우리를 그렇게 갈등 상황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자꾸 갈등하는 사람은 또 갈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두 마음을 품으면 또 다시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다른 하나의 마음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시기 질투가 있거나 아니면 마음을 바꿔먹는 생각이 자꾸 들거나 이것은 어느 순간인가 기질처럼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성품처럼 그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길을 가는 것은 두 갈래 길이 있으니까 잠깐 망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두 갈래 길이 없어요. 아예요. 그래서 우리 내면 세계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통형을 뒤집은 것으로 제가 양육반에서 소개하죠. 네. 원통형을 뒤집으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좁아져서 저 밑에 꼭지점에 가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꼭지점 하나밖에 없어요. 출구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그 꼭지점과 같아요. 네. 그 중심으로 내려가면 그냥 점이에요. 그것이 출발점이고 유일해요. 그걸 떠나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 내 생명과 삶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나의 중심으로 출발점으로 삼은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건 배수진이에요. 더 이상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스스로 알잖아요. 다른 가능성이 있다, 내 안에. 그게 막연한 개연성이라고 해도 다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가능성은요 반드시 값을 해요. 나를 배신 때린다고요. 그걸 저는 보험 들어놓는다는 말을 해요. 불신앙에게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거짓에게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배신에게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불행히도 그 예감은 언제나 맞습니다. 언제나 맞아요. 예, 근데 사실은 그게 보험이 아니라 죄죠. 죄는 항상 우리에게 두 번째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에요. 예, 누군가가 마음이 떠났다. 명분을 만들죠. 그런데 정말 그 명분이 맞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어안이 벙벙해요. 글쎄, 결국 그 사람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처음부터 그 가능성을
두고 있었다. 네. 예를 들어서 제일 예를 들기 좋은 게 결혼 같은 거죠. 남자와 여자가 매 떠들썩하게 결혼도 하고 예식장도 잡고 뭐 사진도 찍고 드레스도 맞추고 그러면 결혼하는 거죠. 청첩장도 찍었고 보냈고 양쪽에 부모들의 상견례도 했고 다 했어요. 그렇다고 결혼이 되는 것은 아니죠. 결정적으로 두 사람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하죠. 영화에 보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파토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을 당신의 남편으로 아내로 맡겠습니까? 그때 마지막 순간에 그럴 수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 영화를 보는 사람은 재밌지만 깜짝 놀라지만 뭐 반전인데 근데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역시 불씨가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불씨는 언제나 값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로 그런 결혼 예식과 비유했어요. 신부가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 뭐냐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마음의 가능성을 놓아두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씨가 될 거예요. 사울이 나는 준비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서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불씨를 놔뒀다는 것은 문제예요. 그건 핑계치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가서 얘기하셨죠.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죠. 뭐 그러면 거의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왜 그렇게 못했을까? 아, 하나님이 왜 그때 좀 더 온전하게 못했어요? 세상에 고약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에게 아예 빼주셨다면 우리는 소나 양처럼 하면 돼요. 예. 소들이 제가 설교해서 염소가 이 절벽 같은 데 매달려 있는 얘기를 했는데요. 소도 그렇습니다. 소도. 예. 소도 이 알프스나 이런 데 보면요. 이 절벽 벼랑 같은 데 끝에 이렇게 소들이 풀 뜯어 먹으려고 거기까지 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셨나요? 예, 정말 가면서 아찔아찔해요. 정말 소가 넘어가게 생겼어요. 예, 소가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생겼는데 와, 무섭지도 안 무서우니까 거기 있는 거겠죠. 막, 아 무서워 무서워 엄매 무서워 그러면서 왜 거기 있겠어요? 안 무서우니까 거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떨어지면 막 생각해도 끔찍해요. 그냥 거의 이렇게 된 데 타가지고 거기서 풀을 먹고 있거든요. 아유, 불안해 죽겠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면 됐겠죠. 갈등을 아예 없애버리면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양심을 없애버리고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 마음 자체를 없애버리셨다면 그냥 우리도 소처럼 살면 되죠. 강아지처럼 자기 이 쓰다듬어 주고 쿠션 해주면 그냥 끝까지 충성을 보이는 할퀴기도 하지만 두 마음을 보이지 않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인격적인 존재로 그래서 그 사이에 틈새를 죄가 파고드는 거예요. 죄란 두 번째 가능성이에요. 두 번째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마음에 항상 빌미와 구실과 명분과 정당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를 알죠. 원래부터 반역자고 배신자이고 불순종이었던 우리에게 정당성과 명분만 준다면 언제나 마음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마음을 치고 들어와요. 현대적으로는 사울을 뭐라고 분석하겠어요? 우울증. 우울증이 있을 만한 이유가 충분히 많아요. 예,
시골주가 도시에 가니까 우울해지는 거죠. 알프스 소녀가 프랑크푸르트에 오니까 몽유병이 생기는 거죠. 저는 제가 이 하이디의 그 무대에 와서 살 줄은 몰랐어요. 그죠? 여러분도 몰랐죠? 프랑크푸르트. 이제 전에는 슈발바크였으니까 여기 프랑크푸르트예요. 하이디가 못 견뎠다는 바로 그 프랑크푸르트. 예. 하이디의 몽유병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예, 아름다운 베른에 맑은 물이 절절 흐르네. 예, 요럴레이 요럴레이. 그 왜 스위스를 놔두고 왜 이 각박한 도시 프랑크푸르트에 와서 하이디가 살아야 되느냐고요. 왜 그래야 되죠? 비정하잖아요. 그래서 하이디는 몽유병에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있는 알프스 살록으로 그곳으로 가고 싶어. 그래서 다시 돌아갈 때에 동화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죠. 그래,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은 죄가 보여주는 판타지죠. 여러분도 돌아갈 자리가 있나요? 어떻게 하다가 씌워서 내가 한때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지. 세상은 그렇게 넉넉하잖아. 내가 결국 살기 나름이야 라고 말하고 싶으신 건가요? 네, 그럴 수 없다입니다. 신앙생활을 무슨 로마서를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를 공부해야 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너스레예요. 예, 제가 몇십 년 동안 말씀도 공부하고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요, 말씀이라는 것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말씀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메시아, 그리스도, 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말도 저는 종종 헷갈려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예. 야, 임마누엘이 뭐였더라? 예. 뭐 에베네셀이 뭐였더라? 성경에 뭐라고 그랬지?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였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뭐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며 뭐 갈렙의 뜻의 이름은 무엇이며 했다가도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예. 암송할 때 보면 여러분이 저보다 조금 더 틀리시잖아요. 그렇죠? 네. 제자반 암송해도 그래요. 그렇게 아주 스펙들이 좋은데 암송할 때 보면 많이 틀려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죠. 네. 그 자꾸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그렇게 잊어버리는 데다가 우리의 믿음을 갖다 뒀다고 생각하면요, 굉장히 불안하죠. 네. 우리가 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조금 끔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에 기대어서 주님을 따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잊지 못할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에요. 그리고 그 단 한 번으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때까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불쌍한 사울, 주사위는 던져졌고 더 이상 다른 길은 없어요. 사무엘의 길을 따라서 사무엘 이름만 앞에다가 두지 말고 변함없이 같은 마음으로 살든지 죽든지예요. 여호수아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잖아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중요하잖아요. 모세처럼 40년을 다시 거슬러 광야로 가느냐 전혀 상관없어요. 명분은 따지지 않아요. 다른 길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변명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배수진이에요. 거꾸로 된 원통형의 꼭지점이에요. 이것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를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복음의 길을 따라가면서 정말 복음 안에 감동되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했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심을 세워주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사실 그래요. 보면서
예,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복음을 만나서 정말로 중심을 가지고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렇죠? 예. 영화 감독은 길거리 다니면서 누가 보겠어요? 이번에 그 배역에 맞는 얼굴이 어딨나 그거 하나만 보러 다닐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냐, 두 마음을 품지 않을 자가 누구냐를 찾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영을 부으시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 하나가 있으면 교회가 살죠. 왜냐하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니까. 그런데 바람만 불면, 예, 전부 다 확신이 흔들려 버리면요. 제가 디아스포라 교회에 말씀을 전하거나 하면 제가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좋으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눈빛이 흔들려. 답을 못해. 어서 말을 해. 왜 말을 못해? 그렇죠. 예, 뭐. 저는 이찬수 목사님 좋아해요. 얼마나 자의식이 약해요. 그 공동체가 있는데 자기들은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듣는데요. 아니, 저는 윤석전 목사님 설교 들어요. 아니, 저는 유기성 목사님 뭐 무슨 일기? 그거 쓰고 있는데요. 그게 뭐예요? 왜 그러세요? 마치 집에 가서 아빠 계시 어디 계시니 몰라요. 왜 모르니? 뭐, 서로 우리는 관심 없어요. 예, 그건 무슨 집이에요? 예, 콩가루 집안이죠. 왜 그럴까요? 그 가정에 정말 그 가정을 위해서 자기를 던져넣는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냥 각자 동상이몽이라는 거잖아요. 예, 어려움이 있죠. 예, 공동체가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한테는 안 물어볼 거예요. 제가 실망할 순 없잖아요. 예, 뭐 목사님 좋아요? 예, 세 가지만 고치면요. 오케이. 그러니까 저는 안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죠? 글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고요. 아, 저는 아직 말씀을 잘 몰라서요. 예, 명분을 마치 그만 만나기로 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 같잖아요. 네? 어떻게 또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좀 자신이 부족해가지고요. 네. 뭐 저 자신에게 좀 충실해야 될 듯 같아요. 많이 듣던 얘기죠. 네. 근데 그냥 마음이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변명과 정당성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로 정한 것입니다. 제가 바울 사도를 존경하고 복음을 만나고 바울에게 심취됐던 이유는 딱 제가 뭐였을까 생각하죠. 그 멋진 로마서의 말씀들 구절구절들 때문이었을까 생각하니까 그건 아니에요. 오직 한 마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붙들림만 빼고 다시 돌아서지 않는 것, 예,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오직 그 하나의 가능성만 남겨둔 것, 그것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이 더딥혀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유만 찾게 될 거예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는 멍에를 같이 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이. 예. 언젠가 그 다른 하나의 가능성을 따라 갈 거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점에서 안심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에게 두 번째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곱게 죽을 거예요. 예, 변명하다 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그 얘기는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좋게 할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자신을 주세요. 그런 확신을 주세요, 여러분. 예.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가능성을 지워버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울의 길을 따라가게 될 거예요. 다윗은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어요. 벨에서 우사가 되든지 말이죠. 예, 아니면 벳세메스로 가던 소 그 벳세메스 사람들과 같이 되든지 상관없어요. 옷이 흘러내려서 그러든지, 심지어는 그가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든지, 그래도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네, 그에게는 다른 가능성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사울보다는 다윗이고요, 유다보다는 베드로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갈 곳이 없어요. 네, 어찌할 소냐. 그 주님 앞에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그런 사람 좋아하시는 거죠. 다 알아서 해준다고요? 아니요. 알아서 해줄 수 없는 게 마지막 그 중심이 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은 어떻게 해주실 수가 없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도 그래서 한마디 물어보신 거예요.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도마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저는 그 말씀이 언제나 마음을 울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얘기, 사울이 사무엘의 권 사울이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어서 백성을 삼대로 나누고 새벽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암몬 사람을 치면 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저는 그 말은 별로 마음에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가 작전의 은사가 있었다, 설득의 은사가 있었다, 또 직접 함께 뚫고 들어가는 리더십의 은사가 있었다. 예, 글쎄요, 전쟁 베테랑이라면 어느 정도 겁이 조금 없는 편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을 부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 돌려놨어요. 예, 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느냐? 사울? 그러면서 비웃었던 이들에게 백성들이 마음이 돌아가니까 저들을 찾아서 다 처단하고 죽입시다. 이 사람들은 그냥 죽이니까 신이 났나 봐요. 막 또 자기 편까지 또 골라서 죽이자고 그런 거. 사사기 아직 여파가 남아있죠? 사사기 사람들 그 흉포하고 잔인했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예, 암몬 사람의 말 한마디에 예, 슬피 울었던 그들이 한번 이기고 나니까 다시 예, 군중심리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사람들의 여론, 그래서 예,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런 거 믿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에 환호하고 감격해서 그것에 얹혀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그리고 가서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한 날에, 구원을 베푸신 날에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길갈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예, 대관식을 드디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뭐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길갈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시니, 그 승리를 주시니의 모습을 바로 그 도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단말기가 거푸집이 예, 실체는 아니죠. 예, 그는 드러낼 뿐이죠. 드러낼 뿐입니다. 예, 마더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를 뭐 인도의 성녀, 빈민가의 성녀 막 추앙할 때 마더 테레사는, 캐톨릭은 원래 성자, 성녀 이렇게 임명을 많이 하긴 하지만 막상 그 자신들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하죠. 우리에게 성자가 어디 있어요? 성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죠. 의인이 어디 있어요? 의인은 예수님 한 분뿐이죠. 우리는 그를 덧입는 거고 우리 안에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두루시미시,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그랬어요. 우리는 잠깐 왔다 갈 인생일 뿐입니다. 네, 우리는 그의 도구일 뿐이라고요. 사울은 그의 도구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의 안에 역사하는 이가 누구인지 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성숙이란 없는 거예요. 성숙이란 주님이 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온전해지면 주님 필요 없잖아요. 주님, 저 이제 이만큼 성숙했으니까 좀 나가 계세요. 그럴 것 아니에요. 나도 이제 거의 예수님 흉내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좀 나가 계세요. 아, 제가요 성경을 이번에 23독인가 24독인가 아주 그냥 많이 샜더니 이제는 이제 세지지도 못하겠네요. 손가락 10개로 찾아요 저는요, 성경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됐어요. 그게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의 그 대신문관 이야기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나사렛 예수, 당신 이제 필요 없다고. 우리가 다 이제 시스템 만들어놨으니까 와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에 그 주교는 지옥에 있잖아요. 천국이 필요 없잖아요. 자기가 만든 신학적인 생각에 가상적인 천국이 더 좋거든요. 실제 천국은 낯설어요. 그래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예, 이것은 가짜 사울의 세계.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다 드리지 않은, 예, 한쪽 구석에 겨울이 남아있는 봄의 정원 같은 거죠. 결국 그것이 언젠가 초가삼간을 태울지 모르죠. 그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가능성을 두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험을 들어놓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건 뭐예요? 따르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말을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아니 뭐 따르는데 뭐. 제가 오늘 언제쯤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간다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는 약속할 수가 없죠. 예,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물론 말을 그렇게 하고 진짜로 항상 또 말씀을 드리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바쁜 세상에 캘린더 보게 딱 쓰면 그대로 가는 거지. 제가 한국에 가서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중에 오랜만에 뵌 분이세요. 너무 반가워해서 그렇게 반가워하는데, 아 그래요? 하고서 가는, 저는 제가 무슨 장관이나 외교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인 불러줄 테니 받았어. 뭐 그런 사람이 뭐 어때요? 예, 가서 얘기하면 이렇게 뭐 사인을 한 적은 없는데 예를 들자면. 근데 너무 반가워하시고 한번 봐야죠. 그래서 제가 아 그래요? 그러면 봐야죠. 그리고서 약속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우선 잠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무슨 또 잠정이에요 약속을 하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다시 한번 연락을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 그날 저녁이었나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있는데 한 시간쯤 뒤인가 연락이 왔어요. 아, 제가 다른 일이 있는 거를 잊어버렸네요. 그러면서 그제서야 제가 감이 왔어요. 꼭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 제가 비행기를 놓친 것만큼이나 마음에 실망이 왔어요. 이렇게들 사는구나. 비행기를 놓친 거면 저는 별로 괜찮아요. 일생 살다가 뭐 비행기 한두 번 놓칠 수도 없나요? 저는 놓쳐봐가지고. 아프리카 갈 때 그리고 올 때 두 번이나 놓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아는데, 비행기 놓친 거는 그렇게 뭐 그 순간에는 그냥 식은땀이 줄줄 나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놓칠 수도 있고 그런 거겠지.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듣는 거는 힘들어요. 아, 내가 인생 잘못 살고 있구나 뭐 그런 느낌 같이 들으면서 굉장히 느낌이 안 좋아요. 굉장히 느낌이.
나도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회한 장사꾼의 얼굴 같은 거예요. 마치 진심을 다 드렸다고 하는 것 같으면서 한 줄기 기색이 어딘가에 다른 가능성이 지나가는 거. 예. 뭔가 죄의 가능성이 어딘가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 말이죠. 그것은 반드시 값을 하고요. 우리가 그 두 마음을 품는 순간에 마귀는 교활한 미소를 짓겠죠. 됐어 이제 됐어. 내가 너를 아직도 놓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100% 다 까는 거예요. 다 드러내는 거야. 보소서 주여,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사소서. 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윗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울이 아니에요. 예, 그 다른 가능성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달라지는 거야. 그렇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전부 다 있는 모습, 누가 가족이 어떻게 하든지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예, 그리고 다, 그리고 두 마음을 아무도 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의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빌립보 교회 극심한 가난 중에도 주님 앞에 넘치고 풍성하게 그들이 자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네. 고린도 교회가 네 가지 마음으로 나눠지니까 그렇게 거기에 유력한 사람들이 많고 귀부인들이 많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지만 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바울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다시 눈물의 편지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의 마음을 품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맺은 언약, 주님은 영 불변하시다 하셨으니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써서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그런데 두 마음을 가진 자는 불행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오직 한 길, 부르심 받은 길을 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뭐 이리 보내실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요. 저는 디아스포라를 지키고 있는 담임 목회의 경우에요.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어차피 또 떠나고 가고 하니까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저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자꾸 어디 간다는 얘기하는 사람 제가 싫어해요. 제가 싫어요. 뭐 제가 눈치고 앉아있기 때문에 뭐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제 자신에게 대해서도 그런 마음이 갖는 건 제가 너무 싫어요. 내 안에서 누구냐 너, 내가 왔어도 그런 생각을 하는 너는 누구냐, 네 DNA야 아니면 혈액형이야, 어디서 배워먹은 너는 누구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별로 좋은 소리 안 해요. 그러면 디아스포라는 누가 지키나? 디아스포라에 있다가 조금 열매 맺었다고 다 한국에서 꽃감 뽑아가듯이 다 뽑아가면 디아스포라는 또 어떻게 되나? 뭐 더 좋은 분 오시면 되죠. 근데 더 좋은 분들이 잘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사역이 끊기잖아요. 중간에 끊겨가지고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아니 엄마가 속상했다고, 그래 니들도 이제 컸으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갈 테니까 니들 잘해서 먹고 살아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한 번 엄마면 끝까지 엄마지,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선교사님들이 자꾸 한국 가 있으면 저는 싫어해요. 선교하는 거 맞아, 니들? 선교 보고 하라고 했대요. 무슨 선교를 해마다 해? 일생에 한두 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무슨 선교 보고를 해마다 하고 계절마다 하고 앉아있어요. 언뜻 하면 한국 가서 앉아있어요. 니들 선교사야?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좀 가 있어. 그래야 선교사지. 무슨 선교사가 맨날 청년 집회 가서 간증하고 있어요. 네? 선교지에 가 있어야지. 간증하지 마. 네. 디아스포라 일꾼들이 언뜻하면 한국 가 있고 그리고 나서 명분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명분이야. 네. 사울과 같은 거예요. 왜 제사를 일찍 드렸냐고 사무엘이 안 와서 그랬대. 사무엘 안 오면 하나님하고 등질 거야? 마구편으로 갈 거냐고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요.
불순종은 불순종이고 순종은 순종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단순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오직 한 마음, 오직 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오늘 사울이 잘했어요. 그러니까 잘했죠. 네. 그런데 사무엘에게 보험을 들어놓은 게 그게 저는 마음에 어디선가 걸려요. 그리고 그 마음은 이제 장을 넘겨가면서 현실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예, 저에게서 여러분에게서 그런 가능성을 서로 보지 않게 합시다. 우리가 이뤘다 함도 아니잖아요. 얻었다 함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막 전대를 받고 차고 나중에는 명분 하나 내세우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갈 수는 없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